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있수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활기차게. 오늘, 네, 기운을 내야 됩니다. 좀 너무 열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좀 오늘은. 마이크 좀 가까이 배치부터 닦으시고요. 끼세요 품에. 네. 네, 오늘 해주실 말씀이 많으시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은요 저희가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헌트인데요. 배우 이정재 씨가 감독으로 데뷔를 한 작품이기 때문에 화제가 됐어요. 칸 영화제에 진출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만 유명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흥행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예. 벌써 16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진짜 네.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됐다. 그리고 가서도 전석 매진시켰거든요. 예, 맞아요. 그때만 해도 아, 오징어 게임의 후광효과겠지.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은 이제 초청도 하고 뭐 매진도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와 이거는 이제 일반 관객들도 볼만한 요소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평론가들이라든지 좀 의식이 있는 분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도 충분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뭐 그냥 대중성이나 작품성 면에서도 굉장히 의외의 수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영화들, 예를 들면 외계 플러스인 같은 경우 330억 들었거든요. 그 이미 없더라고요. 저 어떻게? 왜냐면 최동훈 감독하면 천만 관객 영화를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한재림 감독도 비상선언으로 돌아왔는데 이 영화도 제작비가 거의 뭐 280억 이상 들었고 영화 감독의 이름도 굉장히 이름값을 했었는데 그것도 물리치고 한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찍이 천만 관객을 돌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헌트 때문에 덜미가 잡혀가지고 네. 이제 관객이 분산이 돼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 끝나버렸네. 그래서 이 헌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흥행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의 또 2022년 사건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6일째 연속 1위 게다가 상영한 지 13일 만에 300만 돌파. 와.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네. 성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그 분기점?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걸 벌써 넘었어요. 손익분기점을 16일 만에 벌써 넘었어요. 거기다가 신작 645라고 이게 이제 그 추석 맞이 대박을 노리면서 코믹 영화로 네. 아주 상상력 기발합니다. 그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그 당첨된 종이가 바람에 날려서 휴전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북한탄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걸 찾으러 들어간 한국군인의 얘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딱 얘기만 딱 들어도 네. 재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매하는 첫날에는 헌트를 살짝 눌렀는데 혹했겠죠 사람들 또. 예. 그런데 예매 이튿날서부터 다시 헌트가 1위. 그러니까 헌트를 누를 만한 작품이 없다. 지금 9월 7일 날 이제 공조 2가 개봉이 됩니다. 맞아. 근데 공조 2도 헌트를 못 누르면 9월 28일까지 독주. 9월 28일 날 이제 정직한 후보 2가 나옵니다. 아, 여기에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 추석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헌트의 천만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그런 전문가들을 만들어 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인기가 많은 헌트 네. 도대체 이 인기 요인이 뭔지 저희가 네. 파헤쳐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스토리 그리고 특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혹시 스포를 얘기해도 되나? 아, 좀 여기 아직 헌트 안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빨리빨리 가서 보시고 네. 다시 방송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포일러가 안 본 분들은, 네. 스포일러가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조금이요? 아이스포가 진짜 전략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네. 이거 조금만 얘기하면은 영화가 다 이제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정재 씨하고 뭐 정우성 씨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인데 두 사람이 정말 이 안기부 시절에 차장이라고 하면은 실세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안에 안기부 직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고 지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파트하고 국외 파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안기부 다뤘던 작품들 할 때 국내파하고 해외파트하고 이제 좀 갈등이 있다는 네.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핵심 줄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국내파트하고 해외파트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서로 의심을 하게 되죠. 예, 누가 간첩이냐? 나는 넌 것 같다. 내가 보기엔 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치고받고 싸우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진짜 난파 간첩이 누구냐?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현대사의 비극과 또 그것을 대한 정말 양심 있는 김성수 평론가 같은 사람이 뭔가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겠다. 라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조심스러워. 아니, 야, 딱 욕먹자. 그 다음은 스포해주세요. 김성수 평론가가 있잖아. 예, 이 얘기는요. 총대를 내주세요. 한마디로 애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영화예요. 그래서 변호인이 그 명대사를 남겼잖아요. 국가는 국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 국민을 죽인 지도자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죽인 지도자, 그 지도자냐. 그거는 살인자일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 도전을 한 반란자일 뿐이다. 이런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란자를 그럼 어떻게 처단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철학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게 야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진짜 깊이 있는 논쟁을 영화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됐구나. 이거는 단지 예전에 뭐 많은 영화들이 나왔을 때 VIP를 갖다가 뭐 살해를 하느냐 마느냐 뭐 살해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 뭐 워게임식으로 어떻게 벌어지냐 이런 식의 얘기가 맞아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이 국민을 죽이고 다닌다면 그 공무원은 죽어 마땅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귀가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스포일러 피했다. 예, 여기까지. 어떻게 쇽쇽 잘 피해 가셨는데요. 예, 예.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화를 조금 더 잘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영화를 들여다보면 주연 이정재가 감독까지 한 영화인데 연출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야 역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은 배우 출신의 감독이 몇몇 있어요. 있는데 보면 주로 막 이렇게 이해도 잘 안 되는 예술 영화 막 해요. 네. 본인도 이해 안 되고 팬들도 이해 안 되고 아무도 이해 안 되고 그리고 평론가들은 어울 얼씨구 좋다 그래서 엄청 신나게 까고. 근데 이정재 씨는 결국 액션 영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모래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았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역시 또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약간의 이 현대사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 못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고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맞아. 나도 이거 막 쓰다 보면은 내가 이래서 진짜 간첩이 이걸 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 겸렬이 들어가지.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순신 작품 네. 못 쓰죠? 못 써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너무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어. 근데 네. 아 이런 때 제3자의 시각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름에 맞는 액션 영화예요. 액션 영화에 충실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현대사의 중요한 문제다. 아까 공무원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할리우드 방식으로 약간 슬그머니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아 이제는 우리가 현대사를 다룬 작품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고증 문제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만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현대사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정재 배우이자 감독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용감했다는 거고 이제 저는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놓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배우가 그 감독일 때 범하기 쉬운 그런 잘못이 자기만 멋있게 보이게 맞아. 근데 그렇지 않았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송룡 같은 분 네. 굉장히 멋있어 보이게 연출을 하잖아요. 주성치는 어때요? 주성치는 좀 자기가 더 그쵸? 망가지게 연출하죠. 그러니까 저는 연출의 입장에서는 주성치가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망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주성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정재는 어땠냐면 같이 공동 주연인 정우성을 진짜 멋있게 그려요. 야, 친구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멋있게 그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카메라의 온갖 각도와 또 카메라의 그 따뜻한 시선으로 그걸 다 잡아줘요. 야, 이거는 진짜 얼마나 친하면 저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만추라고 하는 영화가 탕웨이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둘이 네. 결혼에 꼴이 나잖아요. 사랑이 많이 담겨있다고요. 아, 사랑의 사이 브로맨스네. 거의 뭐 지금 이 카메라의 시각은 야, 정우성을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얻게 된 것이 뭐냐면 액션 자체가 굉장히 그 남성적으로 잘 빠져나오게끔 일단 배치가 됐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뭔가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타격감이라든가 현장감 같은 게 고스란히 잘 전해지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게 처음서부터가 아니라 감정이 막 끝까지 쌓아 올라가서 비로소 합을 갖다가 겨루게 되는데 그때까지 스토리가 너무나 쫀쫀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설득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주먹을 날릴 때까지 감정이 쌓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장점이 굉장히 잘 연출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우리 영화가 그만큼 철저하게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오케이만 해주면 되는 거야. 감독은.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이 해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 다 존중하는 거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그 감독을 돕기 위한 그 일념 하나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 이정재는 마지막에 오케이 사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연출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더라고 하는 존재는 소통을 하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좋은 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다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말씀하셨듯이 촬영 감독 따로 있고 예, 액션 감독 따로 있고 뭐 무술 감독 따로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기 지도도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잘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일종의 하이 컨셉팅을 해서 이끌면 되는 건데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대통령 뭐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우려스럽다는 거죠. 당과 행정부가 한 몸이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당과 행정부가 한 몸입니까? 그러더라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다시 영화 얘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 예, 이정재 씨가 배우들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지만 그거에 보답을 해서 배우들도 이정재 씨에 대한 애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영화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까메오였는데 몇 면을 좀 살펴볼까요? 아 저는 김남기 씨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정말요? 다시 봐야 될 거. 나도 아직 발견 못했어. 저는 발견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정말 신기했던 게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까메오로 나오는데 포커스가 안 잡힌 화면으로 그대로 등장을 하잖아요. 뭐 네, 주지훈 그러니까. 씨도 네. 그렇고. 주지훈은 너무, 확인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주지훈은 옛날에 그 무슨 작품이지? 그 비슷한 또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그 북한 군으로 나왔던 영화. 그런 공작. 비슷한, 어, 공작의 느낌처럼 그대로 또 나왔고. 그리고 또 박성웅, 뭐 조우진. 이성민 씨는 뭐 많이 노출됐고. 네. 네. 이성민은 확실히 알았죠. 네. 근데 그렇게 죽기에는 너무 아까웠죠. 어? 아니 저는... 거기 아까운 네. 배우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흥무 맞아요? 네. 아니, 흥무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스크린에서 다 정말 한 씬, 두 씬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나 멋있게들 연기를 해주니까 맞아요. 나는 이건 진짜 블록버스터다. 이게 블록버스터지 뭐가 블록버스터냐. 이게 만약에 깐에 이렇게 알려졌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억울해질 수도 있을 텐데 깐에 알려지면서 이분들은 의리상 출연했던 거 이상의 또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사람들 다 기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사람 누구야? 저 배우 누구야?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정재의 전략인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정우성 씨를 굉장히 애정 어리게 촬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정우성 씨 한류 스타 돼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진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배우는 배우를 아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봉준호 감독도 한국에 뭐 훌륭한 감독들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정재 씨는 배우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런 배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여서 야, 이 배우 출신의 감독이 되면 또 이 배우들이
이 대방출이 되는구나. 이런 좀 좋은 선례도 된 것 같아요. 네. 혼자만 유명해지지 말고 다 같이 유명해집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거기 카메오 중에서는 황정민 씨. 황정민 씨도 의외였어. 유재명 씨. 예. 얘기가 야. 많이 나오죠. 황정민 씨는 좀 아낍시다. 어떤 역으로 나오는지. 아껴요? 아낍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소재거든요. 아웅산 묘지 테러 사건을 놓고 80년대 초반에 좀 굵직한 사건들을 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이제 아웅산 묘지가 등장하느냐 그건 네. 아니고 예, 배경은 태국이었죠. 그렇죠. 예, 태국인데 우리가 이제 기시감 느끼게 예, 미얀마의 아웅산 묘지 테러 그 장면을 거기다 이제 결합을 시킨 네. 거고요. 사실 그게 1983년에 실제로 이 뭐 우리나라 이제 요인들이 가서 뭐 17명 정도가 이제 이제 이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의 국무위원급 장관 차관들 이런 분들이 17명이 죽고 나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통째로 날아가서 외교가 그다음부터 젬병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의 어떤 굉장히 소중한 인적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 그 책임이 5.18 광주에서 학살을 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정부 요인들이 암살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상상력에 저는 경탄을 금치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테러가 일어난 것도 결국에는 그 정당하지 못한 일종의 범죄자죠. 범죄자 때문에 그런 테러가 일어났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제 정우성 씨가 맡았던 이제 그죠 김정도 네. 김정도라고 하는 그 인물의 그런 신념 가치관 이런 것을 기본에 두고 이제 12.6 이후에 12.12까지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그런 학살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참 군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병헌 씨가 그 박정희를 권총으로 쏘면서 혁명의 배신자라고 하면서 이제 총알을 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군인들 중에는 뭐 진짜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협조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 후의 과정을 보니까 1인 독재 정권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차지 처리를 비롯해가지고 일파들이 땡크를 밀어붙인다니까 거기서 이제 이거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사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개인의 어떤 야심, 사욕으로 이렇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두환이 그렇게 만들었죠. 네, 재해석하고 만들었던 게 남선의 부장비였고 또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전두환을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이거는 참 군인의 길이 아니고 어떻게 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권재에 앉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군인으로서 처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군인들이 과연 없었겠느냐.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상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이순신을 뭐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 이순신은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이순신은 어쨌든 자기 본분에 맞게 열심히 뭐 임나라를 준비해가지고 외적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참 군인이죠. 근데 그걸 왜 사무라이 출신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냐고요. 그러면 사무라이가 이용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순신을 욕할 게 아니고 그 이용한 놈들을 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를 뭐 가해자인 것처럼 군인을 폄하하는 그래서 쿠데타가 연이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군인들의 잘못이지 참 군인들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우성 씨가 좀 멋있게 복권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실제로 지금 1979년서부터 대략 한 83년까지의 굵직굵직한 근현대사가 다 영화에 나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그거를 알고 보면은 더더욱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사실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윤평이 귀순한 그런 그 진짜 이유도 라면 봉지에 뭐 적혀 있는 것 때문은 아니거든요. AS. 예, 네, 그런 것을 갖다가 정말 재밌게 엮어 나가기 위해서 그 허구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각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요. 자, 12.6 사건 뭐였느냐? 참 군인이 독재자를 저격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욕심에 가득한 군인들이 다시금 그것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12.12였고 그리고 그 12.12 이후에 5.5공화국을 탄생시키면서 결정적으로 박정희가 300만을 죽여도 내가 그 끄떡 없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을 300만까지는 아니지만 3,000명 이상을 죽이면서 전두환이 실현을 합니다. 그것도 경상도에서 죽이면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일부러 광주를 선택해서 사람을 죽여요. 학살을 한 거예요. 그 현장에 한 군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료이자 친척이자 이웃인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과연 양심 있는 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질문이 영화의 핵심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 군인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살해한 자는 당연히 척살되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계획이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휘말려 들어갈 때 그럴 때 누군가가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첩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 간첩들을 전부 다 독재자 하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죽어가잖아요. 그 장면을 가감없이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간첩들하고 그 한번 진짜 그 간첩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라. 그래서 이 영화는 만만치 않은 펀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 작품이요 지금 또 역사적 사건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고증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게 혹시 진짜 실제 사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 사건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독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남파 간첩으로서 이제 남한에 아니면 뭐 안기부에도 암약하고 있는 고정 간첩을 이제 독림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근데 독림은 익숙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 1967년에 이제 동베를 중심으로 한 이제 유학생을 포함한 그쪽 분들을 간첩단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만든 조작된 간첩 사건이죠. 동백님이죠 원래는. 그래서 뭐 200여 명의 뭐 이때 이제 윤희상 선생도 같이 네. 엮이게 되면서 고초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따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나름대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워낙 모바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도 다들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동림이 이제 동백님이고 이런 조작 사건이 있구나라고 클루를 이제 심어 주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이제 토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종의 스토리텔링 기법 중에서도 게임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러니까 게임 스토리텔링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물이 계속 확확 바뀌어요. 심지어는 신문 기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정 간첩으로서 그 네. 모지를 막 터트려 버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캐릭터들을 이제 변신시키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장면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흐름에 따라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화의 사건들을 철저하게 고정을 해놓은 고 배치한 다음에 나머지는 상상으로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냐면 너무나 고정을 잘하고 그 성격들을 명확하게 기둥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많은 변주를 했다고 해도 그 사건의 의미가 희석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변주들, 여러 가지 가상들, 가정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선택들 중에 다양한 선택지로서 네. 열려지게 되니까 그야말로 열린 상상력을 만나게 되는 건데 근데 우익들은 이걸 보면서 봐 그때 결국 간첩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간첩을 색출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독해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김성수한테 와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그 독림이라고 하는 간첩이 행한 주요한 행위가 뭐였냐 간첩질이 뭐였느냐 대통령 일정을 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김건희 카페는 간첩이죠. 그렇네요. 예. 대통령 일정 빼가지고 보냈어. 며칠 전에. 그게 독림의 역할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간첩질 하는 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우익들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 김건희 카페부터 때려 부셔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 정치와도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예. 실제로 이 영화가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아까 간첩 얘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면요 서로 간첩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논리가 희한한 건데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간첩을 보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남한은 간첩을 안 보냈습니까? 거기 광화문에서 맨날 시위하는 분들 그 북파 공작원들 안 보세요? 왜 그렇게 부정을 합니까? 어쨌든 간에 남한을 위해서 애쓴 사람을 왜 부정을 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정재 씨가 무슨 역할을 하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은 남북전쟁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막판에서도 아, 이런 그냥 놨다가는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막판에 그 약간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 정우성하고 대결을 벌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남북 관계가 지금 거의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뭐 국방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 변경이 북한을 타격하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평화 통일을 영원하는 그런 기조를 깨부수는 걸 원하는 겁니까? 그건 결국 북한이 좋아하는 거잖아. 보수 의익의 논리에 따른다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한쪽만 이렇게 원사이드로만 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솔직히 이 설강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은 그 서울 시가에서 80년 초반에 막 총격전 벌이고 이런 장면들이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엄청난 논란이 벌어졌는데 왜 이거는 그런 총격전이 똑같이 태국에서도 벌어지고 또 서울 곳곳에서 막 벌어지는데 왜 이거는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만큼 탄탄한 고증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상상의 어떤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럴 법도 하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근데 설강화는 그걸 전혀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고증의 힘이란 건 뭐냐면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탄탄한 기둥과 줄거리 또 일종의 그 디딤돌을 놔주는 거예요. 그 디딤돌을 건드리면 안 돼. 예를 들어 태종 같은 경우가 뭐 살인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세종이 왕위와 굉장히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 가서 장사하면서 살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본을 흔드는 거잖아요. 역사에서 가장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은 유지를 시키면서 거기에 미싱 체인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상력으로 그걸 메꿨을 때 재미난 어떤 그 교두보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창작을 해야 된다. 그 어떻게 보면 교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다른 해석도 하나 있는데요. K-콘텐츠의 DNA가 극대화된 영화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해석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K-콘텐츠의 DNA가 뭔지 예, BTS의 버터가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닙니다. K-콘텐츠는 경계성의 미학을 극대화한 그런 작품들로 전 세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애초에 경계에 서 있는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그 경계성을 확장시키면서 세계의 주류가 됐다가 경계성을 스스로가 막 잃어버리면 그래서 어느 한쪽에 붙어버리면 망했어요. 이게 K-드라마도 똑같아요. K-콘텐츠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동양적인 사고와 동양적 공동체주의를 품고 있는데 스타일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건 서구의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또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융합이고 통섭이거든요. 이 통섭의 가치를 헌트가 정말 제대로 보여줍니다. 헌트는 다 경계인들이 주인공이고요.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파고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 운동 이후에 우리 초대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임시정부에서. 그 헌법에 전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주장합니다. 근데 민주라는 개념과 공화라는 개념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라서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따로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조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때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어요. 전 세계 석학들이. 그런데 우리의 석학들은 그것을 홍익인간의 개념으로 뭉쳐놓고 그리고 전 세계와 논쟁을 벌였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DNA이고 그게
여실히 잘 드러내는 작품이 헌트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헌트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영화 자체가 민주주의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헌트처럼 정말 우리 곁에 꼭 두고 싶은 김성수 커피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또 광고하는 것 같긴 하지만 자타가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님이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죠.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 그리고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웠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팅을 거쳤고요. 원수를 분쇄할 때 굉장히 진한 커피 향이 행복감을 좀 맛보게 하고요. 또 갓 내린 커피를 입에 딱 대면 쌉싸름하고 고소한 맛이 부드러운 밀도감 있는 바디감 함께 다가옵니다. 곧 달달한 맛과 상큼한 신맛도 뒤따라오는데요. 지금 추석을 맞아서 드립백 세트가 돌아왔어요. 한 박스에 10봉이 들어있는데 드립백 커피 3박스를 담아서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드립백 세트는 39,000원, 또 원두 세트는 36,000원, 그리고 배송료는 3,300원 별도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는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함께하는 성수마트입니다. 자,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여기서 쇼핑을 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빵준서 제품도 성수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이고요. 자,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수마트는요, 추석 특별전이 진행 중이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ssmart.co.kr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